가슴살. 맞아. 저도 이렇게 물 마시거나 아니면 음료 마시거나 그럴 때 거의 무조건 아이스, 찬물 이렇게 마셨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미지근한 물 마시려고 해요. 정수로 마십니다. 정수. 정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또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헬로우.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 영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용기를 가지는 거, 두려움을 없애는 거,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 파이팅. 왜냐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가 중학생 때. 그리고 일본어 공부할 때?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또 오랜만에 좀 공부를 이렇게 해보는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자신감인데, 아, 이거 외국 나가가지고 좀 써봐야 되는데. 요즘 다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져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아니, 영어 댓글이 진짜 많네. 시험 끝났나요?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아, 이제 방학이구나. 7월 달이면. 시험 포기한 사람에게도 위로를 해주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번 시험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 좀 알려주세요. 실은 저는 원래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밥을. 원래 이거 한 5분 만에 다 먹었을 텐데 지금은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더 중요해서 조금 천천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아주 좋죠. How's your day? Happy day. 밥 먹을 때마다 라이브 키자. 다이어트. 저도 옛날에 그 워너원 콘서트 때 다이어트를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복근을 이제 콘서트 때 공개하자 원래 목표를 가지고 한두달 정도 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했죠. 진짜 다른 거안 먹고 뭐 바나나, 닭가슴살, 채소, 그다음에 닭가슴살 쉐이크 이런 거 먹고 그랬는데 도안이가 왔어요? 도안이가 들어왔어요? 좀 그건 쑥스러운데. 여튼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혈당을 좀 낮춰주는 다이어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안 먹어야 돼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에 당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조금 줄이고 탄수화물도 조금 줄이고, 대신 이렇게 고기나 좋은 지방, 섬유질들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쵸. 꿀도 안 먹어요, 이제. 그거 시작하고부터. 꿀안 먹고. 뭐, 장수하려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일이 있으니까, 점점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숙명이지 않을까.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 군것질거리도 정말 좋아하고, 근데 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박 좋아요, 수박. 여름에
수박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곧 저녁 챙겨 드실 시간인데, 맛있고 건강한 거 드세요. 여기 시원해요. 에어컨 틀고 있어요. 이게 밥을 좀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빨리 부르는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이거 평소에 먹었으면 다 먹고도 배가 안 부를 수도 있는데 천천히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아, 치킨 괜찮아, 치킨. 치킨 괜찮지. 대신에 이제 양념 치킨보다는 후라이드 치킨보다는 구운 치킨이 낫다고 합니다. 건강에.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정신을 잊지 마? 나 정신 안 잊었는데. 질문을 좀 볼까?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든 떠나고 싶네요. 지금 반바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냉 비냉 중에서는 저는 비빔냉면을 우와. 비빔냉면을 시키고 거기에 물냉면 육수를 조금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완전 맛잘 알리죠? 완전 맛잘 알리지.
이번 주에 서율의 관전 포인트.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의 스포가 될수 있겠지만, 유리의 요리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4회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환원인을 무찌르고, 그리고 우기 옆에 붙어 있는 무더기를 계속 의심하면서, 의심하면서 뭔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주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촬영 지역은 어디예요? 진짜 인수 왔다. 인수 왔다. 환원 촬영하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가가지고 하나를 꼽을 수가 없네. 진짜 좋은 데는 다간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데는 다간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 사진 계정에 사진이 많이 안 올라오죠. 조금의 변명을 해보자면, 요즘 세트장에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쁜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지금 오늘은 좀 화창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좀 화창한 편. 그리고 핸드폰은 떨어지고, 그쵸, 지금 실은 여기 앞에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기대 넣었는데 저녁 메뉴가 추천해 달라고요? 참 재밌는 게 많단 말이지, 여기는. 오, 죽은 깨. 오, 재밌는데? 눈 이렇게 커진다고, 갑자기?
이거 약간 그건데.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 볼까? 아까 그세 컷짜리 필터 해달라고요? 오케이. 이건가? 이건가? 아닌데?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다. 이게 약간 재밌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얼굴이 계속 잘리는데. 그쵸. 뭔가 와이파이가 잘안 되는 느낌? 지금 와이파이 아니고 데이터 쓰고 있는데. 아,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했지, 아까? 저녁 메뉴는 건강하지만 맛있는 거 드세요. 건강하지만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소리랑 영상이 따로 놀아요? 나는 괜찮은데.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결 방안이 없는 거죠. 아니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해결 방안이 없어요. 아, 다시 키면 괜찮으려나? 그래, 한번 다시 켜볼게요, 그러면.